안녕하세요. 에브리벨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선물할 꽃은 봉숭아입니다. 봉선화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죠? 두 가지 이름이 다 맞는다고 해요. 봉숭아는 또 옛날에 뱀이 싫어하는 꽃이라고 해서 금사화라고도 불리기도 했대요. 그런 이유로 담장 밑에 쭉 심어서 뱀을 못 들어오게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도 뭐니 해도 봉숭아 하면 손톱에 물 들이는 거 그거겠죠? 손톱 옛날에 물 한번 안 들여보신 중년 분들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손톱에 빨간 물을 들이는 것은 뭐 이쁘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옛날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뱀하고 뭐 귀신을 쫓는다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약간 그런 부적 같은 느낌으로도 했다고 뭐 문헌에 나온대요. 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여간 예쁜 손톱물 여름에 드렸던 그런 기억을 하면서 봉숭아 공부 좀 해봤습니다. 영어 이름은요, 발삼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뭐, 정확하게는 임페이션트 발삼이나 뭐, 요렇게 부르는 게 정확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임페이션트 종류 중에 하나인 거죠. 제가 이번에 봉숭아 공부를 하면서 이 꽃이 이곳 캐나다 가정집들 앞마당에 많이 심겨지는 임페이션트랑 사촌지간이라는 걸 알고 너무 반가웠어요. 한국에서는 이 임페이션트를 아프리칸 봉선화라고 부르더군요. 임페이션스 속 계열의 꽃들은 그 시방이 톡 터져서 씨를 주변에 번식시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터치미나시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제가 어제 이 임페이션트를 좀 찍어보려고 여기 근처에 있는 가든센터를 갔어요. 어마어마한 양의 임페이션트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이곳 캐나다 토론토 쪽의 가든센터는 5월부터 해서 한 10월 초까지 문을 열지만요, 그 시기시기마다 꽃들이 바뀌어요. 5월 초에는 초봄에 이제 추위에 강한 펜지나 알뿌리 꽃들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고요. 조금 지나면 행인베스켓하고 또 집에서 행인베스켓 만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페튜니아, 뭐 제라늄, 베고니아 이런 꽃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런 꽃들이 지나가면 이제 6월이 들어서면서 집 앞마당에 쭉 깔 수 있는 그런 꽃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제가 6월 4일이었으니까 아마 이제 앞마당에 깔 꽃들이 쭉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양의 임페이션트가 뭐 색깔도 다양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많이 나와 있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 꽃을 사다 앞마당을 꽉 채운다는 의미가 되겠죠. 다시 봉숭아로 돌아가서 봉숭아를 씨 뿌리는 적기는요 4월에서 5월이고요. 만개하기까지 한 70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요. 7월 초까지 아마 씨를 뿌려도 꽃을 볼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땅의 온도가 한 20도 정도가 되면 이제 발아되기 시작하는데 씨 뿌리고 5일에서 10일 정도면 발아가 됩니다. 저도 첫 해에는 집에서 모종을 이렇게 키워서 밖에 심었거든요. 그런데 심은 후에 영하 5도까지 내려가는 그때가 5월 한 10일 정도였나 그랬는데 영하 5도 눈이 3cm 이렇게 와가지고 다 죽였어요. 그래서 다시 그냥 땅에다가 직접 씨를 뿌렸는데 이렇게 잘 자랐죠. 양지 바른 곳이나 창가에서 키우라고 되어 있지만 반 그늘에서도 잘 자랍니다. 제가 키우는 이 단밑은 남쪽 담이어서요. 여름이 지나가면 해가 이제 많이 짧아져요. 해가 잘 안 드는 곳이지만 아주 잘 자랐고요. 또 배수가 잘 되는 땅에 물을 잘 주라고 책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제 경우는 우리 집 땅 중에서 이 땅이 제일 딱딱하고요. 수도가 닿지 않아서 물을 한 번도 주지 않은 곳인데 작년에 그 가뭄에도 잘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까다로운 곳은 아닌 듯 싶고요. 또 거의 병충해도 없는 편인데요. 특별히 이제 물을 줄 때 물 위에서 주지 마시고 밑으로 주시는 게 흰가루병을 예방하는 데 좋다고 합니다. 꽃이 지고 나면 이제 시방이 맺히는데요. 잘 여물면 그냥 막 터져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여물기 전에 봉투를 씌워서 씨를 받아도 되고요. 완전히 여물어서 터지기 직전에 시방을 따가지고 저는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따로 받아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손톱에 물들이기 좀 해볼게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꽃과 잎을 따가지고 100번 조금 넣어서 짓이겨가지고 손톱에 붙여가지고 동여 매서 잘 매서 하룻밤을 자면 이제 손톱에 빨갛게 물이 드는 뭐 그런 간단한 얘기인데 또 영상이니만큼 제가 비율 잠깐 조사해 봤더니 꽃 5면은 잎이 1, 그러니까 5대 1 정도의 비율로 따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백반이 전체 양의 2%라는데 뭐 이거 재실 분 없을 것 같고요. 대충 조금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세면 이불에 다 물들고 하기 때문에 이걸 잘 꼭 매는 게 관건이죠. 매서 하룻밤 자는 거. 아, 손이 아파요. 욱신욱신 아픈데 그걸 잘 참고 하면 이제 손에 물이 듭니다. 저는 첫 해에 백반이 없어서 소금을 좀 넣었었는데요. 색이 너무 연하게 나와요. 그래서 지난번 한국 방문 때 백반을 사왔습니다. 이제 혹시 외국에서 백반을 구하셔야 하는 분들은 알룸을 검색해 보시면 사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또 찾아보니까 요새 다이소에서 봉숭아 가루 팔아요. 그래서 집에서 직접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30분이면 들여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하셔도 뭐 같은 색깔이 나오긴 하는데 30분에 들인 만큼 손톱 그 속속까지 색소가 들어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한 2주 정도면 약간 옅어진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간편하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고 시간과 여유가 있으시다면 직접 봉숭아 꽃 키워서 따서 이겨서 또 하룻밤을 좀 아픔 속에서 좀 참아보기도 하고 이런 추억놀이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또 아이들이 계시다면 아이들하고 옛날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봉숭아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You.